좋아하는 거? 춤추는 거? 옷 입는 거? 강아지랑 노는 거? 그리고 맥주. YG 하이테크에서 춤을 춘 지는 한 벌써 8년 됐어요. 빅뱅, 21, 더 위너 아이콘, 블랙핑크까지 여러 아티스트들하고 하는 게 정말 신나고 좋은 것 같아요. 예전에 강도가 든 적이 한번 있었어요, 숙소에. 근데 그 후로 귀신 말고도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불안증도 커졌거든요. 근데 그 후에 비니가 오고 스피치라는 종인데 그 종이 집을 지키는 강아지라서 약간만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누가 들어오면은 되게 짖거든요. 그래서 든든하더라고요. 가끔 울고 있으면 와서 강아지들은 위로해주거든요. 그게 감정을 읽나 봐요.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휴일이 갑자기 와도 계획을 못 짜다 보니까 그냥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그 시간에 뭘 해야 할까 막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뭐 제가 좋아하는 옷들 많이 보고 또 많이 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빈티지를 좋아하는데 스트라이프나 체크 스타일 등의 색감이나 이런 클래식한 것들을 많이 찾았는데 스타트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합쳐져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즐겨 입고 또 중요한 자리에 입고 가는 옷이에요. 친구들하고 계획 없이 만나요. 계획 없이 만나서 그냥 힘든 일 있었던 거 얘기하면서 맥주 한잔 하는 거 진짜 좋아하고 저는 춤 열심히 추고 일 열심히 했으니까 마셔라. 뭔가 자기한테 주는 상 같은 기분? 요즘에는 더부스를 자주 오는 것 같아요. 피맥을 좋아하는데 피자도 맛있고 맥주도 종도 많고 맛있고 또 분위기도 좋으니까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. 춤추는 거 정말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일이지만 그 춤추는 시간 이외에도 또 더 많이 즐겁고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꽉꽉 알차게 이렇게 행복한 일 많이 하면서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.